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섹션은, 여 밑에다 적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야, 이걸 다 하나 치워야 되는데. 일단 이걸 치우고 이걸 적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아니 이거 좀 사진 좀 잘 찍어놔야 되는데 이거 좀 찍어줘. 괜히 지었네. 저 빨리 좀 찍어줘. 나도. 그래. 야, 좀 잘 찍어. 이거 전체 좀 나오게. 그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전체 좀. 전체 좀만. 자, 일단, 두 번째 나가는 이정표. 이정표라는 분이에요. 나 이정표 놓치면 못 찾아요.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정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도 뭘 시작하느냐 하면, 이건 달라요. L에서 시작해요. 나가라는지. 이야, 참, 예. 나가라는지 안으로 시작해요. 나가라는지 안에서 뭘로 가느냐 하면, 참미가 그래 나갈랑지 안에서 뭘 하냐면 이걸로 가요. 이게 뭐냐면 뭐겠어요?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예. 이제 우주에 아주 우주의 뿌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필드에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거를 인플레이션 필드를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퍼트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가야 돼요. 퍼트베이션 되고 나면 이 미분이 바뀌어요.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한 미분에서 인플레이션 필드의 퍼트베이션, 따라서 필드의 퍼트베이션. 필드의 퍼트베이션을 쓸 때는 델타 파이의 요 두 분 미분을 가요. 이걸 이 미분을 이게 미분을 또 풀면 뭘로 가느냐 하면 이걸 푸는 과정에서 다른 파라메타가 들어와서 H라는 파라메타를 또 두 번 미분해야 돼요. 예. 공간이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델타 파이가 나와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소 요동 값이 나와요. 예. 그게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또 펑션을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에어타라는 펑션을 데피니션을 내려야 돼요. 예. 아휴, GID 진짜 아까워. 예. 이걸 데피니션 내리고 이 펑션이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찾고 있던 cos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매트릭 퍼트베이션. 이게 핵심 키워드, 매트릭 퍼트베이션. 네, 이 매트릭 퍼트베이션으로 연결돼요. 자, 그 값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오늘 강의하는 거 반 이상 일반 상대성 이론이요. 이 매트릭 퍼트베이션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 같은 기호예요. 같은 거예요. 네. 그거 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거에 대한 그
파워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 P5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면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가 나와요. 다크 메타의 오브 덴시티가 나와요.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가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최종으로 구하려고 하는 PK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에 관한 파워 스펙트럼. 따라 파워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 예. 네.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전율을 할 거예요. 전율을 해요. 예. 네. 이 PK가 이 다크 메타의 파워 스펙트럼, 이 저 오브 덴시티, 이 PK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최종 수식을 미리 적고 거꾸로 추적해 갑시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CL의 메타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파이 오버 2의 인테그레이션 제로에 에어타 제로에 DK에 K 자성에 PK에 PK에 델타 K에 세타 LK의 스퀘어 최종자. 자, 따라서 L 대졸. L만으로 나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전 시간에 거의 2시간 풀었던 게 뭐냐면 전 시간 2시간 전력을 풀었던 게 요거 풀었던 거예요. 세타 L 이렇게 요거 풀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거는 바로 요걸 푸는 거예요. PK. 우주론 공부하는 수가 있나? 예. 네. 이걸, 이 우주론을 만난 사람은 거의 36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걸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가지 구하면 다 구해요. 거의 다 구해요. 지금 우리는 이 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 곡선 그리는 데는, 이게 전부 이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 그리는 데는, 우리가 써먹던 게, L0, L1 이렇게 줄을 써먹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예. 울퍼, 삭스, 플래터. 요걸 이해하면 이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일한 일은 없어요. 무슨 공부를 하면 진짜 그 통쾌하다고 느끼는 게, 뭐 잡다한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들어가는 등장인물은 수식이 한, 전체 한, 수식이 한 500개쯤 되지만은, 딱 최종골은 딱 하나요. 통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종골은 사진 찍었는 거, 그 현상, 이거 뭐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사진 중에 실물이 딱 있다는 거야. 그 실물 찍기 이전부터 우리는 다 알아버렸다는 거야. 그만큼 이론이 위대한 거야. 이론, 예. 그래서, 여기 PK에 다 들어있다. PK에.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건 그만, 좀 빨간 거. 참, 이래. 예, PK. 요거 두 개만 구해내면 다, 거의 90% 다 온 거야. 요거 두 개만 구하면. 자, 그래서 PK를 구하는 길이, 자, 이게 뭐냐면, 따라서 다크메타. 그래서 지금 현대천문학에 다크메타 핫이슈요. 핫이슈. 다크메타, 그러니까 우리 전력시가 뭐냐면, 새벽 그 건물에, 거미줄에 걸린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건물이 다크메타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바로 갤럭시들이요. 그 갤럭시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크메타의 응집력에 의해서 갇혀있는 거예요. 다크메타가 우리 주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주는 다크메타가 거의 그때 에너지가 6배나, 메타보다 6배나 더 높아요. 우리는 그거에 캡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부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다크메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그거, 그 무슨 뭐 만화 같은 얘기, 뭐야, 그거 뭐 있어 없어. 뭐 아직 발견 못 했다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 공부한 사람들은 쉬워.
그 90% 이상 있을 거야. 확신해요. 만약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들 다, 근데 뭐 벌써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과학, 나사에 들어가면 자료들 보면요. 다크메타 그 가는 간접 자료 찍었는 살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다크메타. 이 전체가 뭐냐. 따라서, 다크메타의 파워 스펙트럼. 예. 네. 그럼 다크메타 그 출현부터, 다크메타가 언제부터 그 요동치기 시작했던가를 추적해보면, 따라서 인플레이션. 예. 네. 빅뱅 터지고 10에 35승초 지났을 때, 인플레이션 이랬을 때, 그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요동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요동이 뭐고요? 그 요동을 추적해내는 거예요. 수식으로. 추적해갖고 그 요동이 지금에, 진짜 경악하잖아요. 그 빅뱅 차례로 생긴 그 요동이 현재 우리 찍은 거하고 어떻게 코러레이션 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더니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예, 네, 참 대단해요. 예, 네, 그래요. 자, 뭐 어쨌든 자 쭉쭉 해봅시다. 자, 이 길로 가면 돼요. 아, 이거 진짜 시간 없는데 큰일 났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아, 이 화이트보드 이리 갖고 저거 갖고. 야, 이 진짜 이게. 요게 중앙 결과식입니다. 볼츠만 계신 프리에스페이스에서. 지금 요 길에서부터 지금 L 하나 붙이는 데까지 한 시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L 함부로 물으면 안 돼. L 함부로 물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런 거예요. 그 L로 가는 거예요. 프리에스페이스에서 볼츠만 이케이션 프로야. 그래야 이제 이 L로 가는 길이고, 지금은 이제 이쪽 길. 자, 오케이. 빨리. 일반 상도성은 푹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그 들어가는 관문이 입자 분리학에서 쓰는 나그랑지안. 따라서 나그랑지안. 나그랑지안. 가장 위대한 나그랑지안 이퀘이션부터 해갖고, 그걸 일반 상도성 인원과 결합식해갖고, 인플레이션 초기를 수식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그러면, 자, 이 나그랑지안이 어떻게 되느냐. 나그랑지안 공식 알죠? 나그랑지안이 뭐죠? 해밀토니안하고 나그랑지안 뭐요? 축적 나와야지. 예, 네, TV, T-V 이야기했잖아. T-V잖아. 나그랑지안. 그럼 적어주면 돼요. T-V니까 수식 형태를 대충 놔둬. 자, 그 위대한 나그랑지안. 나그랑지안은 뭐냐 하면, 자, 일반식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노. 아. 네. GU 남다.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x 뉴에 파샬 파이에 파샬 x 남다 이렇게 돼요. 예, 맞아. 이게 자 이거 요 앞에 그다음 뭐 보냐 마이너스 v 파이. 자 이거 가장 중요한 이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파이가 뭐냐면 이 파이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필드요. 네, 인플레이션 장, 스칼라 장이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장이요. 그리고 V파이는 뭐가 되느냐 하면 포텐셜 오브 인플레이션 필드의 포텐셜이요. 포텐셜 에너지요. 포텐셜 오브 파이. 인플레 필드의 포텐셜이요. 어쨌든 지금 미리 이야기 드릴게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다 해갖고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얼마 값이 나오느냐 하면 10에 15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저희 계산해보세요. 이거 언제죠? 10에 28승 또 K요. 여기 기억나죠? 이거 했을 때 28도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중력이 딱 분화되고 10에 32승도 그 다음에 곧장 인플레이션이 나잖아. 그때 바로 이게 놀라운 거야. 이걸 무슨 띠 맞춘 거야. 이론식을 다 따져갖고 파라메타 가정했던 거 다 집어넣어 했더니 이거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경악하는 거야. 학자들이. 인플레이션 필드의 포텐셜 에너지. 에너지니까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저 빨리 하겠어요. 저 요거는 왜 그러냐고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라그랑지안이니까, 라그랑지안이니까,
포텐,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T 마이너스 V잖아요. 그럼 카이네틱 에너지는 보통 2분의 1 MV 자승이잖아요. 요게 L에 해당돼요. 질량에 해당되고 요게 V에 해당돼요. 그 V 자승이 되잖아요. 2분의 1 V 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대로 거의 그 텀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위대한 이퀘이션은 라운드 X 뉴의 라운드 라그랑지안을 파샬 뉴를 해주는데 어디서 해주냐면 뉴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입자물리학할 때 제가 많이 보여줬죠, 이 수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 어쨌든, 네. 자, 그거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라그랑지안 라운드 파이 이퀄 제로예요. 이게 그 유명한 라그랑지안 오일러 라그랑지안 공식이요. 자, 이거 어디 있죠? 박자세 유니버설 랭귀지 책 표지에 있습니다. 그 박수 선생님 잘했던데 앞으로 계속 그 유니버설 랭귀지 딱 해갖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거 다 있으니까네. 그래서 내가 그 책은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 이거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 나와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푸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세상에. 네. 자,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매트릭을 찾아내야 되잖아. 이 매트릭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매트릭은, GU 남단은, A 자성 에어타의, 요런 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한 노테이션을 적어요. 요거는 다이나갈 폼밖에 없어요. 다이고날, 대각선, 뒤, 다이오랄 텀으로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로버트스턴 프리드만 로버트스턴 워크가 되죠. 이게 바로 무슨 매트릭이냐 하면 이게 프리드만 로버트스턴 워크 매트릭이요. 우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임이니까 적금 매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자 먼저 해볼게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라운드 라그랑지안을 라운드 U에 파이를 해주면 자 뭐냐면 자, 이게 라그랑지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마이너스 GU의 파샬 류, 요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파샬 미분을 해주니까네.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는, 이걸 미분해주면 돼요. 자, 요걸 다시 미분해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XU에 대해서. 자, 일반상도서 XU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야. 해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거요. 두 번, 곱해서 쓰니까, 먼저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라운드 U의 약자로 GU 남다. 그 다음에, 파샬 남다에서 파이가 남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해주면, 마이너스 GU 남다가 남고 파샬 U 파샬 람다 인플레이션 폴 필드가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훈련해 보셔야 돼요.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다든지 입장 분량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필드에서 무슨 필드? 인플레이션 필드. 예. 그 필드 파이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자 여기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거는, 저, 또 이게 또 적어줘야 되나? GU, U 남다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자성 0, 0, 0, 0, A 자성 0, 0, 0, 0, A 자성 0, 0, 0, 0, A 자성. 요 매트릭스인 거예요. 예.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는 거야. 일반 상승을.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집어넣어갖고, 그러면 이 텀을, 그럼 하나 텀 바이 텀을 찔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마이너스 라운드 제로에 G, 앞에 제로 나오면 다음 텀이 올 수 없어요. 제로 제로에 파샬 제로에 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일하게 G 제로 제로에 파샬 제로에 파샬 제로에 파이. 그 다음 뭐냐면 공황성분. 공황성분이 그냥 나와요. 공황성분 그냥 나올 거네. A 자성분의 1. A 자성분의 1에 라플라시안의 파이가 나와요. 자,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해달라면 방법이 없어요. 다 하나 집어넣어 보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G00, 이건 저 G00하고 무슨 관계냐면 GU 남다하고 GU 남다 역수 관계 있어요. 인덱스 바뀌니까. 1 over GU 남다요. 예. 자,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A, 이거 역수로 치면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을 여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G00가 얼마요? G00, 위에 붙었으니까 A 자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 제로니까 뭐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컨포멀 타임이요. 에어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3A 3승에, 2A 3승. 2A3승에 A닷. 요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미분이니까, 시간이란 미분이니까, 저렇게 점 찍어주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주면, 플러스 A 자성분의 1에 파이의 2닷.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에 델타 자성 파이. 됐죠? 자, 이번 일반 상대성리로 푼다는 거예요.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일반 풀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공식에서 요 텀도 해줘야 되잖아. 나는 요걸 풀어. 요걸 푸는 거, 요 방식 푸는데, 요것을 지금 우리가 또 계산했잖아요. 뭐냐면, 라운드, 파샬, 라그랑자 안에, 인플레이션 필드에서 해주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 요거 대신 지금 이걸 전체로 이용 돼요. 그럼 이건 다 제로 되고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포텐셜, 에 파이에 대한 미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이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쓰면 이제 이 방식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그대로 적어줄게요. 2 A 3승에 A 다. 자, A는 뭐죠? 우주 팽창 레이트입니다. 우리 계산했던. 예. 네. 그거가 되고 인플레이션 필드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준 거가 되고. 플러스 1 over A 자성의 인플레이션 필드의 이게 미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 이거는 공간성분, 라플라시안. 공간성분의 인플레이션 필드의 라플라시안 되죠. 그러다가 뭐 마지막으로 요걸 해준 요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요 값을 집어넣으면, 요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V 프라임 파이 이퀄 제로. 자, 양변에 A 자성으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조금 정리를 하면 간단히 돼요. 자, 인플레이션 필드의 시간에 대한 이게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EAH 허블 상수가 나와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필드의 라플라시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A 자성의 V 프라임 파이 이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첫 번째 방식이 여기까지 왔어요. 됐죠? 이점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네. 자,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주문처럼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풀고 있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게 바로 응용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네. 라그랑장 오일러 라그랑장 방정식을 일반 상대성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 퍼투레이션이 지금 우주에 137억 년 지난 지금
지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필드의 요동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인플레이션 필드의 요동은 파이에, 이게 인플레이션 필드니까 파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파이 플러스 델타 파이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 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테일러 전개하면 방법이 없어요. 테일러 전개하면 파이에 플러스 2, 두 번 미분하는 개수가 붙고 뭐가 붙느냐 하면 델타 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집어넣어갖고 이놈들이 자 이걸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델타 파이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기결이 돼요. 그거 아주 간단히 계산이 돼요. AH의 델타 파이의 1개 미분에 그 다음 마이너스 자승의 요거는 델타 파이의 라플라시안이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네, 이쪽은 A 자승 V2의 델타 파이가 돼요. 이꼴 제로 됐죠? 아주 기가 막혀. 예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요 방향이 나와요. 자 어디까지 왔죠? 델타 파이까지 왔어요. 예 네, 그리 인플레이션 필드의 푸트레이션이 일어난 게 미분 방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예, 표현됐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 필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해야 돼요. 한 단계 점프가 뭐냐 하면 새로운 파라메터를 하는 거예요. H라는 파라메터. 그래서 이런 파라메터가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자, H라는 파라메터를 데피니션 내리기를 뭐라 하느냐 하면 A 델타 파이로 두고 하는 거예요. 자, H가 A 델타 파이로 두면 자, 여기서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델타 파이 대신 A분의 H로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다 집어넣으면 미분 다 해줘야 돼요. 그거 한 두 페이지 또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그거 다 한 거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H 닷에 플러스 K 자승의 A 자승의 2 프라임의 마이너스 A의 A2 다시 돼요. 이거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방식,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산수로 하면 돼요. 쭉 들어가면 금방 어렵지 않아요. 아무도, 다시 얘기하면 20명의 초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냥 쭉 하면 돼요. 그래갖고 조금 그래도 그 미미한 것들 많아요. 해보면 하면 이렇게 그냥 나와요. 자, 미리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거, 아이고, 뭐 또, 요 삼각형이 사라졌네? 이 삼각형이 어디로 갔나 하면 자, 요 삼각형은 뭘로 항상 하느냐 하면 IK로 바뀌어져요. 예. 그러면 삼각형 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잘못했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걸 플러스가 돼요. 네, 됐어요. 자, 의미를 알면 다 어디 때려가 있어도 다 찾아내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다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라메터를 방향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이제 미분 방식 풀어야 돼요. 이 미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새로운 파라메터를 두 개를 정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엡슬론이라는 파라메터를 데피니션을 해요. 그게 뭐냐면, DTO와 허블 상수의 시간적 변동량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 희한해. 역수를 또 취해. 그, 다, 무슨, 다, 그, 무슨 속, 내용이 있겠죠? 역수를 취하는 거, 요렇게 둬요. 그 다음에 또 파라메터 하나를 정하는 게 뭐냐면, 델타 파라메터를 정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8πg에, 자, 만류 상수도 나옵니다. 드디어, 8πg분의 1에 V오버, V-C.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 한 값, 요렇게 돼요. 자, 요걸 일단 정해줘야 돼요. 정해주면, 이렇게 정하면, 자, 뭐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정하면, 요 값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에타 스퀘어의 3 델타로 바뀌고, 요 값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에타 자승의 2 플러스 3 엡실론으로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한두 페이지도 계산해야 돼요. 예. 두 페이지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최종을 쓰면 H 다하선 플러스 K 자하성에 플러스 1 오버 에오타 자하성에 3 델타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엡실론에 H equal 0라는 공식이 돼요. 저렇게 잠깐만 이 공식을 한번 이렇게 잘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새로운 파라멘 또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하면 어떻게 된다면 K 자성에 플러스 1 오버 에오타. 자, 이거는 시간이죠.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h 이퀄 제로라는 걸 바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되죠. h가 뭐냐 하면 뮤의 스퀘어가 뭐냐 하면 뮤의 스퀘어가 바로 4분의 9의 마이너스 3 델타의 플러스 3 엡실론이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대략 나와요. 자,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다시 올게요. 자, 자, 이거 방정식. 벌써 2, 300년 전에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걸 다 솔루션을 구해놨어요. 그 이름이 따라서 헨켈 방정식.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헨켈 방정식이에요. 위대한 수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봤을 때 300년 동안 특히 불란서, 독일, 예, 그 위대한 수학자들, 예, 그 300년 동안 예, 인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300년 동안 동양하고 서양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한 500년 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대항해 시대부터 산업혁명 이쪽으로 가면서부터 불란서, 독일, 영국에서 탁월한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는. 나 그렇게 봐요. 완전히 다른 인종이 되어버렸어요. 동양은 그냥, 하고 그냥 뭐, 기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아주 하고 있고, 자들은 그냥 우주가 어떤 걸로 다 헤아려보기 시작했고,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네. 늦게나마 깨달아갖고, 이제 그 흉내, 물건 만드는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을 거예요. 물건 딱딱딱 만들어, 핸드폰 만들어 팔고, 뭘 만들어 팔아갖고, 묶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쭉정이야. 꽝이야. 아직도 꽝이야. 예.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 인문, 예술, 문사철, 애마고 그런 거야. 그래, 말짱 꽝이야. 예. 진짜 과학을 좀 해보면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동양이 했는 게 낯승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바탕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참혹한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박자세 운동을 시작한 거야. 예. 참으로 그래. 예. 오케이. 자, 자, 요거 답이 나왔어요. 헨켈이라는 사람이 풀어놨어, 이걸. 풀어놨는 거, 우리, 자, 수백 년 후에 우리가 이용만 하면 돼요. 그럼 뭐다? 자, 이거 H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적을게요. 기가 막혀. H가 일반적으로 이런, 요런 펑션이 되면 요거는 답이 있습니다. 클로즈한 폼으로 풀리는데 답조차 희한해. 뭐냐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시간이란 미분들이잖아요. 시간들의 미분에 따른 그 텀이 나와요. 에오타가 나와요. 그대로 다시 자 마이너스 에오타의 데갈로의 헨켈 펑션 1차 헨켈 펑션에 마이너스 K 에오타의 2차 헨켈 펑션에 누의 2차의 마이너스 K의 에어타요.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걸 한참 이 조건에 집어넣어갖고 정리를 하면 야가 어떤 형태로 됐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H가 이것도 한 두 페이지 걸쳐갖고, 두 페이지 넘어요. 수식 한 20개 정도 쭉 풀다 보면 이게 정하게 어떤 형태로 갔는가, 대략 어떤 형태로 갔는가가 나와요. H가 건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터 2K 3승의 익스포넨셜 i의 뉴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2분의 1에 파이 오버 2. 예, 네, 조금 확인하면, 엄마 맞을 거야. 조금 뒤에 나오면.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붙는 게, 뭐가 붙나 하면, AH에 K에. 자,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 시기는 영향 안 미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가 2분의 3에 마이너스 뉴가 되는 거예요. 자, 구했어요. 아, 맞아요. 다 맞아요, 수시. 자, 그러면, 자, 하는 식이 줘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델타 파이잖아. 그러면 요걸 나눠서 A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 요거 A. 요거 AH가 있어요. 빠졌네. AH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된 함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다가 A만 나눠주면 델타 P가 나오잖아요. 델타 인플레이션. 우리가 구하자는 인플레이션 필드의 포트베이션 값이 나와요. 그게 얼마냐 하면 루트 2K 3승에 E에 I, 뉴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파이 오버 2에 H에 K에 AH에 2분의 3에 뉴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 필요하면 뭐냐 이게 절대값이요. 이게 크기, 앰플리튜드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컨주게이트 곱해주면 지수는 다 날아가 버리고 익스포넨셜 함수 날아가 버리고 H에 이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수식이 나와요. KO가 AH에 2/3에 뉴. 네, 다 나왔어요. 됐어요. 우리가 구하는 답은 세상에 진짜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느낍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인플레이션은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그걸 라그랑장 오일러 공식 집어넣어갖고, 일반상승 적용해 푸니까네, 그 필드에, 인플레이션 필드에, 포트베이션 값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웨이브 벡터 형태로. 그 다음에 우주 팽창 레이트에다가, 허블 상수에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네. 자, 어디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 빨리 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됐죠. 진짜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이 가이드라인. 이거 없으면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붕 뛰어갖고 새로운 파라미터를 데피니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넘어갔을 때 파라미터 정의할 때는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또 막 그 몇 년을 머리 싸매고 이걸 물리적으로 넘을 길이 없는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으로 들어간다? 최종으로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파워 스펙트럼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증금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금다리는 되면 인베리언트 하는 함수를 찾는 거다. 인베리언트. 예. 예. 무조건 써도 지장 없는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측근들을 둘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 둬야 돼. 예. 맞아. 우주원에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믿고 뭐든지 맡겨도 되는 거야. 그럼 변하면 안 되지. 변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함수를 인베리언트라고 했다. 인베리언트. 네. 그 인베리언트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대단한 거 이게.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잡았어요? 이 인베리언트 함수, 자, 이거 어떻게 읽지? 치타? 치타? 어, 몰라, 일단 뭐. 그래, 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너 뭐 그리스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요렇게 되면, 이거는 데피니션이니까, 자, 데피니션 중간 색깔로 적읍시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이쪽을 공부를 해보면, 이걸 발견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요. 대단하다.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를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쫙 해갖고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K스퀘어에 P의 프레셔, 우주의 압력에 우주의 밀도로 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분모를 뭐가 되느냐 하면 I에 허수 I에 웨이브 벡터 K의 성분에다가 델타 T에 I의 제로서의 이 뭐죠? T가 뭐죠? 바로 이 T요. 일반상대성이래 이 공식에 모멘텀, 에너지 물질 모멘텀 텐사의 제로서 오다. 그거에 포트베이션. 우와,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진짜 입을 딱딱 벌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질 에너지 텐사의 포트레이션이 일어났을 거 아니요. 그게 제로소 오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야. 이걸 델타 T의
그 값을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허블 상수 H를 곱해주는 거야. 그거에다가 이 퍼투베이션을 빼주는 거야. 이 퍼투베이션 어디서 왔죠? 이거 기원. 전부 다 어디서 일반 상대성 이론, 여기서 없잖아요. 예, 네, 여기서 오는 거야. 그것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계산이 이것도 한 네다섯 페이지 계산을 쭉 하면 미리 많은 옵셉션이 있어요. 하면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 파라메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P 플러스 압력, 우주의 압력 플러스 로우가 3분의 4의 로우의 R이다. 이게 뭐죠? 요 R은 잘 보세요. 우주론 할 때 이것도 헷갈려요. 로우 R이 있고 로우 요렇게 있고 뭐가 달라요? R 좀 라디에이션 같은데 혹시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포톤만 이야기할 때, 라디에이션, 포톤만 이야기할 때고, 요거는 포톤 플러스 뉴트론을 이야기할 때요. 그 이게 두 배 값을 가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구별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포톤하고 뉴트론을 다 합친 거예요. 그거의 값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뭐 밝혀진 게 뭐냐면, IK의 델타, 에너지 모멘텀 텐사의 포투베이션이 바로 뭐하고 같다는 걸 수시로 계산해냈어요. 뭐냐면, 4AK의 로 R의 세타 1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식으로. 예. 네. 자, 그 다음 또 뭐가 발견됐냐면, 세타 1이, 와, 진짜 숨 막혀요, 이거. 세타 1이 뭐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다면, 6,6AH에다가 K의 그 사이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고급 책에 나와요. 또 한 단계 더 고급 책에서 더 복잡한 수식을 풀면 이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다 각각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입이 딱 벌려져. 이게 왜 믿을 만한 측근이 돼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에타가. 자, 다 집어넣고 계산해보세요. 자, 계산할게요. 진짜 기가 막혀요. 마이너스에, 자, 넣어보세요. K 자선 그대로 있고, 자, 여기 얼마? 3분의 4. 3분의 4. 로 R이고 됐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됐죠? 요거니까 요대로 4AK의 로 R에 자, 세타원 뭐죠? 이거 집어넣어야 돼. 세타원 대신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타원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6AH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블 상수 H에 마이너스 그 사이에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 빨리 해서 빨리 해보세요. 이 계산 어떻게 되는지. 너무 통쾌해요. 그래서 입장 물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계산하는 거. 분수, 약분하는 계산하는 거. 가만 속으로. 아, 이거 나눠지고. 다 나눠지네.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 파라메터 구했는지 놀라워. 보세요, 나눠보세요. K자성 날아가고, HH 날아가고, 자, 3 올라가고, 4 날아가고, 6하고 3 하니까 2분의 1이 되고, 이 앞에, 뭐, 다 날아가네. 남는 거 그 사이밖에 없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 사이 남아요. 세상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게 모든 계산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아구가 맞는 이 파라메터를 찾아낸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인베런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커버치어 퍼투베이션. 공간 곡률의 퍼투베이션이 일어나는 걸 파라메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예. 네. 그러면 이 계산 끝났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사이에 마이너스 그 사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 사이. 자, 그럼 그 사이하고 에어타 이 관계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죠. 바꾸면 자, 요거 해줄까요? 좋아요. 바꾸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이거 33. 자, 자, 요까지 와야 돼. 요까지. 자, 무슨 말이죠? 요까지 온 거예요. 자, 33.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뭐죠? 다시.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매트릭에 있는. 자, 다시 매트릭 퍼투베이션. 이제 퍼투베이션을 말하는 줄 알았죠? 매트릭 퍼투베이션. 요거 두 개를 매트릭 퍼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여러분, 그 테이블 한 개 하라고 했잖아. 나오죠? 매트릭 퍼투베이션. 예. 네. 저게 다 공간하고 시간의 함수고, 이게 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네. 참, 이. 그러면, 자,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얼마죠? 넘겨주면, 2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2. 자, 3분의 2에
이렇다잖아. 그런데 우리 또 학자들이 이게 또 뭐하고 같은지를 또 찾아냈어. 뭐 알았어 또. 이게 여쭤볼게요. 이제 또 중요한 여수구한 여타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하고 같느냐 하면 이 여타가 놀랍게도 자, 잘 들었어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에 AH의 아 이거 마이너스 안 붙어요. AH의 델타 파이하고 같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길이 보여요. 자 어디로 가죠? 자 지금 이제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 기대치 테이블 이름 따라서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 네, 다크 메타에서 울렁울렁하다 오브 덴시티잖아요. 이렇게 울렁울렁하다가 야들이 이 파티클하고 인텍션 하지 않아요. 근데 울렁울렁 이거 시공의 공률에 따라서 울렁울렁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서 톡톡톡 이래갖고 이거 붙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자 계산해 보면 자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에 우주 팽창 레이트의 허블 상수 곱한 거에 인플레이션 필드의 요동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면 이 요동 자 이거 매트릭 퍼투메이션 매트릭 퍼투메이션에 제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매트릭 퍼투메이션의 파워 스펙트럼이 돼요. 그럼 이 제곱해 주면 돼요. 그걸 뭐라 주느냐 하면 기가 막히다. 네. 그걸 뭐라 적느냐 하면, P, 요렇게 적어요. 요렇게 적어요. 예. 네. 요렇게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9분의 4에, 자, AH의 그 사이에 제곱에,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요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뭐, 매트릭 퍼투베이션 그 사이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그 파워 스펙트럼이 궁극적으로 CL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언제? 현재까지. 이야, 참. 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이제 다 계산됐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더, 이거 간단히 계산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더 물리학자 알아낸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에 또 관계되는가를 알아낸 거야. 뭘 관계됐냐, 알아낸다면. 이것도 적을게요. AH의 그 사이 닷의 제곱이 또한 놀랍게도 뭐하고 같다는 거 아니냐면, 4파이 G의, 만류 상수, 4파이 G의 엡실론. 자, 이 엡실론 넣었잖아. 대표님 내려놨잖아. 이 엡실론. 허블 상수 역수의 시간적 변화율 하고, 이렇게 관계된 걸 알아낸 거야. 자, 그럼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자, 됐죠? 자, 그럼 집어넣으면, 9분의 4에, 요거 대신, 뭐, 엡실론의 4파이 G. 그 다음에 우리 델타 파이 구했잖아. 델타 파이 이거잖아. 헨켈 방식 구했잖아. 이거 다 구했잖아. 델타 파이. 이거 제곱했는데 집어넣으면 돼. 자, 이거 제곱 간단하지. 이제 해보면 돼. 이제 계산 그대로 되죠. 뭐냐면, 루트 제곱하면 틀어져 나오고, 2K의, 뭐, 이 다승이 아니에요. 삼성. 이거 잘못 2K의 3승에 H 4승에 AH의 K의 자 이거 제곱하면 3승에 마이너스 2 뉴가 되죠. 아 진짜 아름다워. 네. 진짜 아름다워. 예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 해주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9K 3승에 8파이지의 E에 H 자성에 K에 AH에 자, 요거 잘 적었어요. 진짜 이제 위대한 순간이 왔어요. 이게 이제 우주론적으로 보면 진짜 위대한 순간이 뭐냐면 요걸, 요 지수를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척추야 지나. 에이.
자, 뭐냐면, 저 요거 해줄게요. 3-2new를, 요, u를, new를 계산했잖아.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집어넣어갖고, 이거 계산 한참 해줘야 돼요. 한참 하면 뭐가 나오냐면, 2 델타 마이너스 2 엡실론이 나와요. 그리고, 잘 들었어요? 이걸 위대한 학자들이 이걸 이꼴 n-1로 두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n-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해리슨, 젤코비치, 피벌스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따라서 뭐냐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스케일 인베리언트.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우시안, 스케일 인베리언트, 코일런트, 에디아마틱.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스케일 인베리언트라 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거 세 사람 이름 되나요? 해리슨, 젤도비치, 피벌스. 예,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스펙트럼이라. 우주론 하는데 항상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그만큼 이천원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인베리언트. 인베리언트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스케일 인베리언트가 된 거예요. 우주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부 찾아가면 돼요. 우주가, 특히 뭐냐면, L이, 낮은 값, L0, L1, 낮은 값이 있을 때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찾아낸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예요.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곡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평행되어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울퍼삭스 이펙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상수잖아. 안 바뀌잖아. 이 L이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또 뒤에 많은 이론들하고 연결돼요.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트를 알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다 왔어요. 자, 예. 자, 그러면, 자, 집어넣으면 돼요. 예. 자, 시야지. 자, 됐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뭘 찍으려고 하면, 자, 그럼 뭘 찍으면 되죠? 여기 스케일 인베리언트란 말이 뭐냐면, 여기다가 대신 n-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모든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래서 여기에 왜 간단하냐면, n을 1여서 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제로가 되어버리잖아. n을 1이면 1 되어버리잖아. 뭐 숫자에 0승 되어버리니까 모든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2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이야, 이 과정도 기가 막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는데. 네. 이 과정 진짜 원더풀해. 수직적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야. 델타 펑션 만들어낸 거야. 찾아낸 거야, 물리적으로. 물리학자들. 예. 그래서 이게 두 개 텀으로 나오는 거야, 두 개 텀으로. 꼭 기억하세요. 예. 요 과정이 가장 핵심이 이쪽에서는. 이 과정이. 예. 이야, 진짜 이래. 그래서 최종식이 이거야, 최종식이. 자, 미리 말씀드리기 지우기 너무 아까운데. 최종식 중에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이 답도 아니고, 처음 요거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이건 이 뒤에 쓰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돼갖고 이 모든 거 이거 다 할 때 이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어그스트 픽하고 다 쓸 때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거 계산은, 이거 뒤에 들어가는 계산 들어가는 건요. 너무 복잡해갖고. 너무 복잡해갖고 우리 손으로 못 풀어요. 막 이게 수식이 막 한 페이지가 돼요. 수식 하나가 한 페이지가 돼요. 지금 숫자가 온갖 전자 계산기로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우주로는 간단하죠. 따라서 끝이 있다. 자연과 공무 끝이 있다. 따라서 자연과 끝이 있다. 너무 꼭 됐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이야기인데. 오늘 이후로는 수식 별로 안 합니다. 다음 주, 이러면. 이제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안 돼. 한숨이네.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사람들이. 예.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걸 몰라.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버티고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이거보다 더 위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리고 방문호 137은 우주 진화도 이걸 타켓으로 내가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언젠가 여기까지 다 가면 돌파할 거라고. 의외로 이제 7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단계 쭉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부차 넣는 거예요. 이제부터 음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제, 우주가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알았으니까네.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도 집어넣어갖고, 이제, 우리 지구 생태계, 고생대, 중생대 다 공부했잖아. 이거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제발 내한테, 뭐, 다음 강의 뭐, 그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다 있는데 왜 묻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단지 내가 상황 봐갖고 순서를 약간 막,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 우주의 진화 137억 년은 공부가, 나는 브레인머 공부하고, 나는 블랙홀머, 진짜 뭘 모르는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학자가 될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특히 나는 뭘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 공부 못 한다 봐요. 뭘 알고 싶는 게 아니고, 통째로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간에 하나 빠졌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 프로그램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통째로. 브레인 알아야 또 다 보잖아, 또. 예.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되어 있어요. 우주론에. 우주론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이 지구 진짜 아깝다. 야, 여러분들 이 당구장표 이거 좀 느낌 오네요. 자, 디커플링. 38만 년. 포톤이 그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거 찍는 그 단순한 그게 아니고 그걸로서 우주가 출현했다 본 거예요. 우리는 생긴 거예요. 네, 우리 우주를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곱이 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치하는 자세가 결국은 난 그게 전부 다라 봐요. 만났을 때 피하는 사람 있고 사람 능력 그 차이 별 차이 없어요. IQ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공부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 그냥 뿡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질이 좀 개판한 게 도움이 돼요. 예. 뭐 잡스러운 것들이 안 붙으니까요. 전화가 안 오니까. 도움이 돼요. 학생이면서 뭐 전화 잡고 오고 뭐 하자고 하면 뭐 안 되잖아.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하는 이야기 있어요. 뭐야, 인간 못된 게 중대고, 중 못된 게 성불한다고. 진짜 재밌는 이야기. 선임들이 정 많고 다정한 선임은 도에 멀다는 건 다 알아요. 네. 법정 선임 얼마나 살살 그래요. 살살 맞아요. 다들 살살 맞은 사람들이요. 성질 선임, 그럼 걸쳐도 못 가잖아. 네. 호랑이 같잖아요. 정 많은 거하고 공부하는 거는 저 반비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렇게 뭐 단대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피해가고 싶어요. 아, 인사도 하고 싶고. 네, 방해되니까네. 뭐, 생각하는데 방해되니까네. 예. 네. 한국문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몰입을 7년간 했는데, 연구하면서 몰입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뭐냐면, 자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는 거래요. 그 다음 자기가 자꾸 뭐 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시선을 주는 게 그러니까네.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 많고 하는 것들은, 그 잡는 걸 다 필요 없어요. 공부하는 데는 다 걸림돌이에요, 그거. 예. 예. 자, 좋아요. 이제 다 왔어요. 어디? 오케이.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예.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하는 길은, 자,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면, 자, 다크메타 오브 덴시티. 다크메타 오브 덴시티. 자, 드디어 왔어요. 이제 메인 자 건드려야 돼요. 야는 또 다른 공식이 필요해요. 자, 다크메타 오브 덴시티. 요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 5H0 자성에 3K 자성에 오메가 M0. 예. 네. 그 다음 뭐가 붙나 하면, TK, DA. 그 다음 또 뭐가 붙나 하면,
아이 피가 붙어요. 와, 진짜 대단해. 이 피가 뭐냐, 프리모달이요. 프리모달 퍼트베이션. 예. 프리모달 어때? 프리모달이면 원초적인 말이잖아요. 프리모달 퍼트베이션 뭐예요, 된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아주 기초적인 그 프리모달한 그 퍼트베이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건 우리가 구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프리모달, 이 퍼트베이션이 사실은 이게 뭐하고 같나 하면, 자, 요거 잘 적어놓으세요. 우주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구했던 거. 자, 요거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요거에, 요거 엄밀히 적을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에 컨주게이터를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준 게 바로 이거고, 이거는 뭐하고 같나 하면, P의 번호는. 요게 어떻게 적나 하면, P에 요렇게 적어요. 파워 스펙트럼 개념. 요렇게 적고, 이건 또 뭐하고 같나 하면, P의 크사야 같아요. 같아요. 네. 요게 그걸 항상 업셉션을 해요. 건축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구했잖아요. 구했고, 지금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 왔어요. 뭘 또 하나 상정해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함수를 쓰려고 하니까, 지금 없는 백과, 도입 함수 엡실론을 썼잖아요. 이 엡실론 없는 함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엡실론 없는 그 과정이 P의 그 사이가 되고, 그게 바로 P의 파이가 되는데, 그게 아주 복잡한 계산 결과, 9K 3승에 50파이 자승에 K의 A, H의 N-1승에 델타 H 자승에 DA0 자승에 오메가 MO 자승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요 과정이 이제 이쪽 곱에서 가장 어려운 곱이에요. 예. 이거는 또 다른 책자도 숙이 참조 못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자, 요거는 뭐냐면 에어타가 없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요걸 그대로 쓰고 싶은데, 여기 에어타 있잖아요. 요걸 없애주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됐어요? 예. 그대로 따라오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파워 스펙트럼이요. 그 파워 스펙트럼이 바로 뭐냐면, 델타, 자, 적게요. 우리가 최종으로 구하려고 하는 파워 스펙트럼 PK가 바로 뭐냐면,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의 앙상블 에버리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크 메타 오브 덴시티의 앙상블 에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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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구했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계산 빨리 해볼게요.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델타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컨주게이트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따라오세요. 5H0 자승이니까 4승이 되고, 오메가 M0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9K4승이 되고, T 자승에 K가 되고, D 자승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요거에 컨주게이트를 곱해줘야 돼요. 프리모달 퍼트베이션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자, 어디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게 돼. 자, 이거, 자, 어디가, 요게 지금 또 요것도 우리가 구해졌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P파이잖아. 그 P파이가 지금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집어넣는 말이 뭐냐면 딱 요것도 또 계산할게요. 그러면, 자, 빨리, 이거 좀 마지막입니다. 9K4승에 OH0 4승에 오메가 M0의 자승에, 자, 그대로 적어줄게. T 자승에 D 자승 A의, 자, 요거 대신 뭐냐면 요거 앞에 쫙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9K 3승에 50파이 자승에
K에 A, H에 N-1승에 델타 H 자승에 오메가 MO 자승에 D 자승에 A0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의외로. 아, 잘못됐네. 이거 25죠. 그렇지, 25죠. 25 하면, 이거 하면 50파이 하기, 9K 없어지고, 없으면 2파이 자승이 돼요. 2파이 자승이 되고, 자, 뭐가 남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델타 H 자승을 적어주고, 그 다음 아주 간단히 돼요. H 자승부터 봅시다. H0, 허블 상수 현재 값. H0는 요 4승하고, 지금 요거에, 지금 뭐냐면, 요거에 밑에 N-1이니까 N+3이 되죠. 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H0에 N+3이 돼요. 그만 해보세요. 그럼 K는 요거에 N-1승 있고 요 K 지금 3승 4승하고 1승이 남죠. 해주면 K에 N승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돼요. K에 N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바로 DA0에 DA에 스퀘어가 돼요. 기가 막히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네. 오메가 제로 자석, 오메가 없어지고. 네. 아, 그 다음에 좀 뭐죠? TK 자석 남았네. T 자석 K. 네. 됐어요.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어디 집어넣는다? 딱 TK 구했으면 어디 집어넣는다?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세상에. 다 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마지막 결과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결과식은 L 제가 지금 다 했어요. L 플러스 1에 C L에 에타는 뭐냐면 2 D A0 스퀘어에 파이에 오메가 M0 자승에 델타 H 자승. 다 됐어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라지 스케일 때요. 자, 요건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 LS를 적어야 돼요. 라지 스케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 풀었어요. Exactly 다 풀었어요. 뭘 풀었느냐? 그럼 나중에 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걸 했지. 바로 이거. 이거 다 풀었어요. 예. 다 풀어서 말이에요. 요, 지금 이론적으로 손으로 풀리는 요 부분밖에 안 풀려요. 여기서 풀리는 계산기 돌려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론 다 동일해요. 지금 했던 그냥 반복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 이론 90% 다 했어요. 그럼 이제 CMB 알았어. 따라서 CMB 알았다. 예, 이게 바로 CMB예요. 예. CMB 알았고, 자, 마지막으로 몇 개 체크해줘야 돼요. 이어서 이제 이게, 자, 키가 막히네. 예. 됐죠? 예. 시험별 다 알았고, 지금 마지막에 뭐가 남았나 하면 저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니, 막 9년 잔폭에 이해를 자꾸 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걸 가는 길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갖고, 우리가 세타 함수. 다시 고향이 세타 함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는. 네. 자, 세타 X에 N에 에어타. 자, 이게 뭐냐면 T 오버 델타 T라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모든 거는. 그래서 이게 기원이 온데 플락세이션의 기원을 쭉 찾아봤더니 인플레이션의 프투베이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오리가 왜 지금 성능되느냐 하면 측정했는가 하고 결과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핫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명된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주론 전체에서. 근데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예요? 요만한 값이 펑 터졌다는 거잖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리고 그게 무에서 온 거예요. 우주가 그냥 무에서 온 거예요. 칸텀 플락체이션이 온 거예요. 그 칸텀 플락체이션이 결국은 프리모달
레트릭 포트베이션이 돼갖고 그 씨앗으로 해갖고 지금 우주의 갤럭시가 다 형성됐고 태양계가 생겼고 행성 지구가 생겼고 생명성이 출현했다는 거야. 세상에 척정에서 그렇다니까요.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지금 이 수식을 보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나플라시안 해갖고 나그랑지안 밀도, 나플라시안 아니고 나그랑지안 밀도 그 방역 집어넣어갖고 프리모달 뭐냐 저 포츄베이션 그게 뭐냐면 따라서 저 인플레이션 필더 지금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필드에서 보였잖아요. 끝까지 가네. 그 인플레이션 필드에 갖고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뭐죠? 바로 파워스포트라. 그 파워스포트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 우리가 구했던 그 포털에 영향을 받았는 포털 L값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CMB가 그대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면 뭐가 신이요? 아, 이게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신이라 이야기해야 돼요? 과연 신이요? 예. 다 알아버린 거야. 예. 그거에서 우리 갤럭시가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졌을 거야. 예. 기가 막혀. 예. 자, 조금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느냐면, 앙상블 에버리지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터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엑서, 엔, 에오타를 뭘로 표시하느냐 하면 L 1S 무한대까지 M 마이너스 LS L까지 A LM Y LM N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따서 Fourier analysis. Fourier expansion. 그러니까 Fourier 전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Fourier 전개. 풀의 전개를 하는 거야. 자, 이거 빨리 들어오세요. 자, 시간 없어요. 아, 이 풀의 전개를 하면, 이 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타에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시간 미분이 아니고, 공간, 저, 솔리드 앵글 입체 공간에 들어가는 D오메가로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젓가락 돌리는 거. 전 공간에 대한 입체각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을. 예. 그 적분이 해주는데, 세타 함수하고, YLM, 여기다 YLM, 예. 컨주게이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면, 이거 일반적인 특성에 의해 갖고, 이 구면, 조화함수, 구면조화함수의 특징에 의해 갖고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조금 할게요. L, M, A, L, M. 이 정도로 그대로 행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D, 오메가 입체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데 Y, L, M, N벡터에 Y, L, M, N벡터의 컨주게이트 해주고 이쪽은 다 그냥 프레시를 찍어줘야 돼요. 조금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요걸 적분하면 요게 델타 함수가 나와요. 이게 델타 함수가 나오면 자 볼게요. 이게 그 유명한 어떤 요 값이 찾아보면 델타 L 프라임 델타 M 프라임이 돼요. 그러니까 델타가 요 L이 L 프라임일 때만 한 값으로 합니다. 요 자, 미리 이야기. 적분 이거는 대신 기본입니다. 자,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적분을 했는데 이 적분 값이 델타 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델타 함수 1이 아니거나 1이거나 제로요. 대부분 경우는 제로고 딱 1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L이 L 프라임이 L이 될 때, 그다음 M 프라임이 M이 될 때, 그때만이 요게 1 값이었고 나머지 all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자, 그대로 적어주면 요 값이 뭐냐 하면 요 의미가 바로 그러면 요 프라임 대신 뭐죠? L 프라임 L이 돼야 되고 M 프라임이 M이 된다. 자, 요 주마세요. 또 혼자 공부할 때. 이거는 뭐냐면 서메이션은 이게 무한히 다하는 거잖아요. 무한히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다른 항이 다 제로고 L이 L 프라임이 될 때 그 한 항만 1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 때만 튀어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적으면 A LM이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훈련해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계속 해보면 아 그게 그렇구나 하는 건 묘미를 확 느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발명품이네 하는 걸 딱 느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 구했어요. ALM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ALM이 바로 뭐다?
입체가 적분을 해주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이 x, n, nu에 대한 이 우리 모든 세트가 다 되어있죠. 여기에 이 온도 플락테이션 다 들어있는 이거에 y에 자, 이 y가 바로 뭐냐면 스페리컬 하모닉 펑션입니다. 자, 따라 구면조화함수. 구면조화함수. 네, 구면조화함수에 그걸 곱해주면 돼요. lm의 컨주게이트의 n. 요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요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자, 일단, 이걸 단, 푸리에 변환을 해줘야 돼요. 따라하세요. 푸리에 변환. 푸리에 변환. 푸리에 변환을 하면, 푸리에 변환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다, 이거를 푸리에, 자, 푸리에 변환을 한다는 말은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막 이렇게 적었어요. D3성K의 2파이 3성 익스포네셜 i의 k의 다세 x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리에 변환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코사인 무한합으로 대해준다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사인 코사인을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곧 뒤에 거 곧 적어 주면 돼요. d 오메가의 세타의 y의 lm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이의 익스펜전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는 CL은 어디 들어있냐면, 기가 막혀요. CL은, 바로 여러분들 책 보면 라인은 나와있어요. 어느 책에도 다 우주를 하면 이게 나와요. CL이 바로 뭐다? 바로 ALM. 네, 풀이의 개수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풀이의 개수의 곱의 앙상블 에버리지가, 그게 바로 뭐냐면, 베리에이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쪽 CFP가 뭐라죠? 가우시안. 가우시안. 가우시안 분산만 하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균은 제로인데 가우시안 분산 값이 돼요. 이게 바로 분산 값이요. 그게 바로 CL이요. CL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던 우리가 계속 보였던 CL이 이게 바로 뭐냐면 CMB의 분산 값이요. 분산은 넌제로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분산은 뭐냐면 바로 데피니션에 의하면 ALM. 아,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파란 걸 적을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CL은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ALM.ALM 컨주게이터. 자, 컨주게이터 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컨주게이터. 아. 이야기 해줄까 말까? 해줘야지. 하도 모르니까. 자, 만약에 A라는 게 X 플러스 I, Y라 하면, 이 컨주게이트를 하면, 이 복수수잖아요? 다른 건 실수를 안 건드리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을,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해보세요. A 컨주게이트 곱하면, X 자성 플러스 Y 자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리얼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왜 이게 계속 컨주게이트가 나오냐면, 보통 양들이 복수수요. 복수수는 의미가 없어요. 허수는 물리적 양이 아니요.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물질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우주로 바뀌어주는 과정이 컨주게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이거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예요. 실수가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실수가 되면 측정할 수 있다. 실수가 되면 측정할 수 있다. 네. 복소수는 측정 못 한다. 허수는 측정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수는 그거에 상대되는 물리적 그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학적 가상 존재예요. 근데 그게 유용한 거예요. 따라서 가상이지만 유용하다. 가상이지만 유용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수학은 참 멋있어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의 본질은 자유도에 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도에 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칸토르가 했던 말이야.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성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 두지 않는 거예요, 수학은. 무한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주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론 전개할 때는 왜 복소수를 많이 쓰느냐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걸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 우주로 바꿀 때는 컨주게이트 곱해갖고 곱해주면 돼요. 그럼 실수가 되잖아. 그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섯 분 계속 뭐 이렇게 나와요. 컨주게이트. 그래서 여기 보면 흡수 막 나오면 보세요. 이게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허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때는 이제 요게 실수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 다른 면은 없어져요. 됐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좀 시간 있으면 이 물리, 자연과학,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양자론이나 이 도대체 너무 간단해요. 오늘 우리 좀
딸내미한테 아침 먹으면서 미분 적분이 뭐냐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한자를 알아야 돼. 한자 분이 뭔데 나눈다는 말이에요. 미분은 가는 게 나눈다는 말이에요. 적분은 가는 게 나눈다는 거 쌓는다는 거예요. 쪼각내 갖고 뭐 덩어리 볼도 안 보이니까 쪼각내면 되잖아. 자연과학의 본질은 쪼각내는 거예요. 황주의가 자연과학 본질이요. 누가 뭐래도 그 좀 뭐 기철학적 하는 사람들 뭐 유기적 틀린 말이거다. 자연은 하면 할수록 한주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뭐 브레인 한데도 뭐 한주의죠. 진짜 뭘 모르가는 소리예요. 끝까지 안 가봤어요. 한주의밖에 없지. 딱 우주는 알갱이로 돼 있어요. 원자는 알갱이로 돼 있어요. 그게 한주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병이 일어나면 세포 딱 들어가잖아요. 세포 단백질 들어가잖아요. 그 원자 이온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다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그냥 무슨 뭐 유기체 생기론 근데 듣다 보면 자다가 봉창 뚫리지 마라 그래요. 진짜 화가 나요. 그런 얘기도 적금 깨야 돼요. 기철학이나 그쪽에서 예언한 거 하나 없어요. 예측한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진짜 꿈 같은 이야기를 예측해갖고 다 현재하고 맞춰내잖아요. 네. 나는 이 과정을 쭉 풀면서 전유를 해요. 진짜 사연서에 대해서 전유를 한다고. 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 해주면 해주세요. 자 이거 먼저 자 이거 잘 갖다 놓으셔야 되죠. 이제 컨주게이트 해줄게요. 자 컨주게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 함수에 대해서 컨주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LN의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D3K의 2π3 다 실수니까 컨주게이트도 안 바뀌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제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I 붙을 때 뭘 붙여줘야죠? 마이너스 I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 K,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자, 복소수는 다 바뀌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D 오메가, 이거는 솔리드 앵글이니까, 세타, 이거 복소수요, 복소수 아니요? 또 헷갈리죠. 복소수요. 복소수의 세타가. 진짜 놀라운 거. 복소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거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LM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재밌는 게, 컨주게이트에 컨주게이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컨주게이트 없어져요. 이걸 하면 안 돼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또 못 따라와요. 자, 됐죠. 그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참 알토란 같은 답이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자, D3승 K에 2파이 3승에, 자, E에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IK.X에, 자, 인테그랄, 자, D3승 K 프라임에 2파이 3승에 E에 마이너스 I K 프라임 X 이렇게 돼요. 요 같이 자 보세요. 두 개를 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곱하고 요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뭘 따라오세요. 자 지금 이제 자 어텐션 굉장히 중요하세요.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 넘어가요. 이게 어쨌든 안에 걸 곱해주는데 이게 꺽쇠가 있잖아. 그 꺽쇠 들어가줘야 돼. 이게 앙상블 해버리지. 진짜 이건 기가 막힌 철학이요. 일단 다 풀고 이야기해줄게요. 예, 네. 숨막히는 철학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걸 용을 해주는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주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뭐에 대해서 해주느냐면 요 로고에 대해서 해주는 로고에 대해서 로고에다가 로고에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세타의 K의 N에 세타 컨주게이트의 K 프라임의 N 프라임의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예.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요거하고 요거 곱해졌어요. 그럼 요거 남았죠? 요거 두 개를 그냥 가까이 처리해주면 돼요. D 오메가에 Y LN에 컨주게이터. D 오메가에 Y LN에 그냥, 됐죠? 다 왔어요. 자, 놀랍게도 이거가 우리가 구하자는 주인공이요. 야를 구해야 돼요. 야는 진짜 여기서 엄청난 물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하면 이 세타 대신 다크 메터 오브 덴스티 다크 모터 오브 덴스티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걸 나눠줘야 돼요. 다크 메터에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세타 K의 세타 K 프라임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다음 이거 계산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일반적 계산식이 뭐냐면, 2파이 자승에, 2파이 자승에, 델타, 델타 펑션 K의 K 프라임의 PK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스펙트럼의 데피니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파워 스펙트럼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합니다. 요거 2파이 삼성하고, 요 2파이 삼성 없어져요. 자, 주목. 그 다음에 이게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K 이퀄 K 프라임일 때만 값을 합니다. 랍니다, 제로요. 그런데 여기서 접근할 필요 없어요. K 프라임하고 K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요 K가 있고, 요 K 프라임이 있잖아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K 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요 K 프라임이 K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하면 1이 되어버리잖아요. 삭제가 없어져. 다 약 없어져 버리고, 최종 결론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 하면, 이쪽에 붙여볼게요. 그럼 CL은, C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인테그랄 D 삼성 K의 2파이 삼성에 저 다 없어지고, D 삼성 K의 자, 그 다음에 곧장 뭐가 오느냐 하면, 잠깐만, 네. 그렇지. 요거 가야 돼요, 요거. 세타, 그렇죠. 그대로 적어주면. 그렇지. 자, 그대로 빨리 적어줄게요. 델타 K의 스퀘어에 PK. 파워스펙트럼 PK가 오고. 자, 요 잠깐 좀 숨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 굉장히 좀, 이거 숲지 않아요? 앞에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숲지 않아요? 지금 요 센터 K 두 개를 요거다 심어넣어줘야 돼요, 요거다가. 아, 잠깐만. 그 전에 뭐 또 한 수식 있어요. 자, 이거 아예 시간 없으니까 내가 축약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수식 또 있어요. 이 세타, 기가 막혀. 세타 K의 N.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함수가 구면조화 함수로 익스펜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L0에서 L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I의 L에 EL 플러스 1에 PL, 오! PL이 뭐죠? 네, 르장드르 폴리놈이야. 르장드르 방식이 나와요. PL에 K의 값 N에 뭐가 되냐면 세타 LK가 돼요. 자, 이제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L이 없어요. 이거 L이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흔드 게이트 한 걸 이거도 곱해줘야 돼요. 자, 주목.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걸 계산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계산한 걸, 그러면 요거에다가 컨주게이트 한 걸 해갖고 요거 곱해주세요. 곱해줄게요, 그냥. 자,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L 프라임하고, L2 프라임을 적어주세요. 이게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I의 L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에 컨주게이트니까 플러스 i가 돼요. 플러스 i의 l2. 자, 미리 말씀드 오늘 수학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견뎌요. 자, 못해요.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주면 2l 프라임 플러스 1에 2l 프라임 플러스 1에 뭐냐면 델타 l 프라임에 델타 l2 프라임 돼요. 그럼 어디까지 처리가 됐나? 요거 두 개 처리됐어요. 다 처리됐으니까지. 다 처리됐어요. 처리되고 남은 거. 자, 이거 곱하기. 기가 막힌다. 이거 곱하기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자, 이거 곱하기 뭘 해줘야 되느냐. 뭐 남았어요?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계산 만만찮아요. 예. 요거 했고, 요거 다 계산됐고, 요거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럼 요거 남았잖아, 요거. 요거 남았는데, 지금 우리 처리 안 해줬던 게, 지금, 오케이. 이걸 지금 처리 못 해줬어요. 지금 요거는 처리했어요. 자, 요거는 파란색 처리했어요. 지금 파란색 처리했어요. 예. 네. 그러면 요걸 집어넣고, 어디서 집어넣느냐 하면, 요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떤 수식이 있느냐 하면, 인테그랄, 입체각에 대해서, PL, K, N 프라임에 뭐가 되느냐 하면, Y, LN. 또 하나가 뭐냐면, D, 오메가에, P, L에,
동일하게 Y 엘렘인데 롯데도 한번 다 숨어보세요. 요거 프라임, 요거 투 프라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죠? 이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근데 놀랍게도, 자, 놀랍게도 이 수식들이 뭐냐 하면 이것들이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 4파이에 L 플러스 1 원에 Y 엘렘이 돼요. 자, 요거는 요거를 컨주게이트 해줘야 돼요. 하나는.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마찬가지로 4파이에 L 플러스 1에 Y 엘렘의 컨주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보세요. 자, 이제 계산 딱 해줄게요. 자, 주목. 자, 기가 막혀요. 요것도 계산해보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요, 이게, 요게 L2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에 L이 돼요. 어쨌든 곧다라고. 그 다음, 자, 보세요. 요거 L 플러스 1, L 플러스 1 있죠. 요거에, 노노노. 2L 플러스 1. 2L 플러스 1. 그럽니다. 요 2L 플러스 1, 2L 플러스 1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요때가 중요하게 L이 L 프라임, L하고 L 프라임 같고 같으니까 뭐냐면 전부 다 L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L이 되고 요 L 한 스캔에 어떻게 없어지는가 볼게요. 야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지고 다 정리하면 뭐가 남는가 하면 CL이 다 중간에 정리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CL이 D3승 K에 2파이 3승에 자, 그 다음 어떻게 적냐면 하나 빠졌어.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도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요거 뭐 빠졌나 하면 요거 적으세요. 세타 L하고 세타 L 컨주게이트 여기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곧장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여기 적을게. 아, 큰일 났다. 다 왔어. 자, 이걸 CL을 하면, 자, D3승 K의 2파이의 3승에 뭐가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세타 LK의 델타 K의 스퀘어가 돼요. 왜? 이거 델타가 이거 남았잖아. 됐죠? 조금만 따라오면 돼요. 그렇죠. 델타 K 스퀘어가 남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 뭐가 남냐 하면, 4파이 제곱이 남고, PK가 남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PK가 남고, 또 뭐가 남느냐 하면, Y, LM, 그 다음 Y, LM, 컨주게이트가 남아요. 자, 다 됐어요. 자, 진짜 재밌어요. 자, 보세요.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 계산하면, 자, 요 4파이 제곱, 16파이 제곱, 요거 8파이 할 거는 파이 오버 2가 남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간단히 돼요. 파이 오버 2의 인테그랄, 그 다음 조금 더 수법을 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뭐냐면 자, 요거. 이게, D3승 K는 뭘 바뀔 수 있냐면 DK의 K스퀘어의 D오메가로 바뀔 수 있어요. 아,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주면, 그걸 처리해주면, 자, D3승 K 대신 DK를 하고, K4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세타 L의 K가 되고, 오바 델타 K의, 자, 다크 덴시티, 다크 메타 덴시티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4파이 다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PK. 아니, 순서를 좀 바꿔놨네. 자, 상관없어요. PK가 되고, 자, 잘 들었어요, 지금. 이게 적분이 원래 세 개예요. 세 개 적분인데 두 개가 나올게 면적분. 입체각이 된 적분으로 오면서 d 오메가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d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 되고 뭐가 되냐면 y lm 스타가 돼요. 이 적분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바로 1이 돼요. 여기 1이 돼요. 세상에 다 왔어요. 뭐다?
다 적으면 다시 적으면 이쪽에 숨을 고르고 적으면 CL은 잘 적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CL은 뭐냐? 이쪽을 다시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파이 오버 2의 인테그레이션 DK의 K스퀘어의 PK의 델타 K의 세타 L. L 빠지면 안 돼요. L. 이제 L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L의 K의 전체의 앰플리튜드, 스퀘어. 됐죠? 자, 이거 혹시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바로 이 공식이요. 네, 미리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숨이 상관이에요. 맨 끝을 다시 입구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 다 끝났어요. 문제 다 알았어요. 크게 세 덩거리요. 네. 첫 번째, 이걸 따라하는 이 덩거리가 좀 더 커요. 이거 60%. 한 50% 이상 돼요. 이 덩거리 공략을 해야 돼요. 이거 한 50%. 이 덩거리 공략해야 돼요. 이거 완전 일반 상대성 그대로 푸는 거예요. 공략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워 스펙트럼 개념, 금연 조화함수로서 푸는 걸 해갖고, CL이라는 값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오늘 모든 강의가 뭐 했어요? 딱 하나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된 거는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요걸 알게 된 거예요.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 거는. 그래서 이게 L이고, 이게 바로 뭐죠? L 플러스 1의 CL의 2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저는 헛된말 안 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Y축에 왜 L이 나오는가를 이해하면 이 전체 이론 거의 반 이상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따라서 L의 출현. 예. 그리고 그 L이 바로 뭐냐. 예. 그래서 L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주론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왜 WMP 인공성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경각을 했는가를 그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예. 이 수식을 한 10번을 정도 따라오세요. 처음 숙달하고 나면, 예. 그때서야 수학이 도대체 뭐고 자연과학이 도대체 뭔가, 왜 박 박사가 그렇게 강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자, 전체 다 함정할게요. 자, 우주론은 요거 이해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우주론, 최근 우주론은 뭐 거의 90%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고급 과정을, 이걸 여러분들 단장 가면 우주론에 관한 책이 일본 천문학 100주년 기념으로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상대 책이 좋아요. 그게 국내 우리나라 말로 된 우주론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책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와보세요. 전부 다 상략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하지 않아요. 전부 다 복시험 내가 아주 간단해요. 그것들한 수식이. 예.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일본은 벌써 천문학 100주년에가 연속 시리즈 책을 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 단체 정도는 최소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분만에 요약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이야기는 딱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플랑크 곡선. 예, 우리가 플랑크 곡선 4시간 공부했잖아요. 플랑크 곡선 알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온도 베리에이션, 사진 찍으면 온도 베리에이션인데 그 온도 베리에이션 다 어디 들어갔느냐? 바로 요 플랑크 곡선 요거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곡선? 포톤에 대한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톤에 대한 이퀘이션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퍼스트 오더 뭐죠? 볼츠만 이퀘이션.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 포톤 인 푸리에 스페이스에서 풀었잖아요. 그걸 풀었는 게 어디서 몰라 풀었냐 하면 이 곡선 이야기하는 바로 요거다 지분을 요거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풀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요걸 푸는 거예요. 실제로 집어넣는 과정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30분 강의를 했어요.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지난 시간 끝에 가고. 요거 풀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잘,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우주 전체가 팽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퍼투베이션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퍼투베이션의 기원이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퍼투베이션에서 시공의 리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시공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그 교환된 길을 포톤이 가는 거예요. 그 포톤이 가는 길의 방정식이 볼츠만 방정식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다 푸는 거예요. 풀어봤더니 포톤이 몰리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해갖고 137은 지난 지금
10만분의 1도 차의 편차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CMB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CMB는 지구 몸처럼 돼갖고 보면 좌표계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걸 L 펑션으로 다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된 이어서는 수학교 데이터 안 나와요. 근데 자, 적었어요. 요거에 이 데이터의 물리적 속성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수학이 가능해진 거예요. 따라서 가우시안, 에디아마틱, 스케일 인베리언터, 그 다음에 코이런터. 자, 하나만 여기 있고, 이거 결합 이론이 있어요. 이거 이론 말고 다른 이론이 실패한 이론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벤트 호리전탈, 사상 시퀀스 안에 들어왔는 모든 웨이브들은 함께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피크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요동들이 랜덤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제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피크가 있다는 말 자체가 코일런트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 인베런트 하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해서 안 바뀌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스케일 인베런트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우시안이란 말이에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평균은 제로지만은 분산은, 이거 제곱했는 ALM, ALM 이 제곱했는 이 값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값을 계속 분석했잖아요. 이 값이 뭐죠? 이 값이 CL이잖아요. CL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CL을 구할 수 있고,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을 전부 다 집어넣어갖고, 이 곡선에서 모든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정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책 뒤에 보세요. 테이블이 나와요. 이거에서 뽑아낸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그 테이블. 100개가 넘어요. 파라메타가. 우주에 대한 파라메타. 우주의 몸무게가 어떻고, 타임이 어떻고, 시작 우주에 관한 모든 파라메타가 100개가 넘는 파라메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밀 우주론. 네, 그걸 정밀 우주라고, 그래서 노벨상 두 분을 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주시대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학적, 그 다음 물리적, 그거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70%쯤 다 했어요. 예. 네. 그럼 내년도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통과했잖아. 이거 훈련할 뿐이요. 따라서 훈련할 뿐이다. 네, 훈련할 뿐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관심 있고 공부하는 분야는 뭔지 알아요? 이걸 갖고 거대 갤럭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옛날부터 연구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지금 링크하고 있어요, 두 개가. 와. 그 갤럭시 포메이션 그쪽 분야요. 입이 딱 벌어져요. 지금 갤럭시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요거하고 그냥 결합이 딱 돼버려요. 이거는 결합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별삼식 바로 알아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만난 거는요. 진짜 지상의 생명을 타고난 사람은 진짜 이걸 만난 걸 저는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전체 과정을 만난 걸. 네. 이 모두가 다 증명되고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부릅시다. 피블스, 헤디슨, 잘구리치, 나그랑주, 베셀, 또 뭐죠? 르장드로, 네. 아인슈타인, 리만. 네. 거기를 다 따라온 거예요. 300년 동안. 이게 뭐 어느 날 된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전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2, 3년 사이 됐을 것이면, 근데 이게 300년 동안 불란서 독일의 수학자들이, 이탈리아 수학자들이 300년 동안 해왔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우주가 다 해명되어 버린 거예요. 그 300년 동안 동향은 뭐였어요? 과학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 회원들은, 그러니까 수식 이외의 과학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과학이 아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평생 뭐 기철학이나 풍수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던 거예요. 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놀랍게도 이 혁명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수를 이야기한 이 혁명이 DNA까지 들어가서 지금 분자 생물학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제 수식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